와, 74명이라서 와, 이거 안 뚫린다 이걸래. 여러분들 천천히 좀 가야겠다. 천천히 해야겠다. 아니 이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천히 좀 날아갈게요 여러분들. 예. 아 내가 오늘 저기 회의 보면서 좀 느낀 게 있다. 가자 진짜로. 나 저거 좀 줘라. 그 밥 좀 줘라. 밥 좀.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이자. 이제 맛있게 먹을 거야? 보고 싶었다고? 너네 뭐 하니? 일로 와. 여기 앉아. 어이야. 어 나 이제 여기 앉으면 안 되는데. 빠라치도 여기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분회장님. 아 여기 오셨습니다. 1순위가 누구였습니까? 아 나중에 말해줄게. 허거당. 허거당. 이게 누가 없지 않을까? 누가 없어. 누가 없어. 잠시만. 하나야. 하나야. 와서 앉아. 와서 앉아. 와서 앉아. 일로. 일로 와. 여기 저거 앉아. 내 옆에. 내 옆에. 언제 내 옆에 안 왔네. 다 오면 말해라. 오늘 좀 싸고 올게. 네. 예. 아니 근데 이쪽만 오면 다 왔는데 저기는 옥규 때문인가? 아무도 지척이 안 와. 그러니까 아니 왜 왼쪽에 아무도 안 앉아. 아니 귀찮게 야 뭐야 맞춰요 이거 줄 좀. 옥규 옆에 잠결에 앉았는데 수찬아? 어? 아 기분 나빠 맞춥시다. 기분 나빠. 아 일어났다 일어났다 자리 일어났다. 아 바다님 빨리 앉으세요 여기. 아 내가 바다님보다 선배야 심지어. 알겠어 알겠어. 야 빨리 오너 따라. 야 누나 왔어. 아 님 말고요. 조용히 앉아. 니가 뭔데. 아 자리 아까워 비켜. 뭐야 조용히 죄송합니다. 뭐야. 어 이번 여기가 없어. 근데 오른쪽 왜 아무도 안 앉아요? 아 전수찬 너 때문에 개새끼야! 안 왔잖아 여기! 너 때문이잖아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안 왔잖아! 아 인턴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 나 진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사라질게요 나 정식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바나나보단 직이 높다 당장 인정? 어쩔테니 하루 더 빨리 왔다. 알파노 알파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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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바나나 개패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쩔. 아니 어쩔 이런다니까. 너보다 귀여워. 자 다들 왔나? 나 손 끌고 있어. 네. 네. 다들 왔구만. 어 또 이게 회의가 또 하게 됐네. 어 자 일단 그 뭐야 인턴 뽑혔으니까 앞으로 나와봐. 나어 열로 온 나와. 어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크게 해라.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라 너 다시. 아니 안 들린다 다시. 어 안녕하세요 바나나라고 합니다. 어 아니 너 몇 지망으로 찍었어 우리? 어 비밀이요. 아니 이 지망이네. 어. 순위변동 그 아까 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니까 순위변동 했잖아요. 어. 거기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 그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원래 우파가 3등이었는데 아. 여기까지 말할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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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지망으로 갔어?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 경국이 근데 1등이면 당당하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저희 어필할 수 있는 기회 때 그러니까 찔리는 게 있는 거지. 있습니다. 아 그럼 넌 이 여기 와, 납치된 거네. 그냥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지? 아니요.
아 여기 어쩔 수 없이 납치된 거네. 아니 이거 나한테 때려. 아니 아니 형님한테 어허. 자 리얼 특급은 아니 앉아라. 알았다 알았다 앉아라 앉아라. 일단 이거 봐주세요. 뭔데? 제가 인턴 생활하면서 회사에 약소하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제작했는데. 야야야 가져가지 마 수찬아. 안양해줘야 돼 안양해줘야 돼. 아니 또 가져간다 또. 어 주라 주라 안양이 주라 안양이 안양이 주라. 어 안양아 들고 가라. 아이 이거 다 했나 이거? 어? 철 필요했는데? 어? 네네. 오케이 앉아라 앉아라. 어 자 같이 해보자고. 어? 어? 뭐야 쟤? 누구세요? 나가주세요. 아니 야 쟤 그 소금치라. 나가 소금치라. 소금치라. 저 사람 뭐야? 쳤는데요 갑자기. 나가라 해라 나가라 해라 나가라. 제가 끌어낼까요 인턴으로? 어 나가라. 나가! 아니 나가야 개녀다! 아니 나가라 해라 나가라 해라 나가라 이모님 나가라 나가라 이모님 개 나가라 나가라 뭐야 저게 마토고 아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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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언급 뭐야, 언급하지 마 언급하지 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일단 그 뭐야 오늘 이제 좀 약간 저기 뭐 PPT나 뭐 이런 거 다른 이제 회사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면서 좀 약간 느낀 점 있는 사람 진짜 난 이런 점을 느꼈다. 아, 역시 저는 수찬. 어 너무나도 루즈했습니다. 잘 뻔했습니다. 아니 개새끼야. 아니 그게 무파벨과 PPT가 아무런 스토리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회사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아 이런 점은 좀 괜찮더라 막 이런 거 느낀 거 어 없나?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남자들이 직급이 죄다 높은데 우리 회사는 아니 이 새끼 아... 이 새끼는 진짜 이 새끼 아니 직급에 대해서 왜, 아니 이 새끼 직급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걸 하는 거야? 어? 아 진짜 아니 일단은 우리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어 근데 뭐, 사람이 아니, 너무 많은데 사람 많으면 뭐 이게 뭐 스타 대학도 아니고 뭐 이게 뭐 낙수 주고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사람 많으면 좋은 대로 좋은 거니까 그 알아서들 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무파 오고 나서 저기 그 뭐야 세 명 데리고 왔는데 어 그 전에 원래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겁니다. 원래라면 뭐 건물 지을 때 빨리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할 때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거 알아서들 이렇게 하시고요. 어,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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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전수찬 씨가 계속 이제 좀 직급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전수찬이 어느 정도의 뭐를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직급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칼바람? 어허? 칼바람 좋습니다. 칼바람 존나 못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할게 전수찬 이번에 칼바람 진짜 우승이나 준우승 한다 대회에서. 너 바로 그냥 진짜 위로 올려줄게. 혹시 어디까지 말씀이십니까? 준우승까지. 아니 직급. 직급 진짜로 잠시만 어디까지 원하는데? 했는데 막 팀장 뭐 이런. 아직 어디까지 원하는데? 어디까지 원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한 아무리 못해도 이거 부사장 자리까지는 그래도. 아니야. 어허. 야 우승했을 때 안양이 밑에 전무 자리 나 그거 해줄게. 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우승 했을 때 부사장 밑으로. 그리고 만약에 우승 준우승 못한다 또 이게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못할 시 어떻게 할래? 나가라. 아이고 목표는 목표로 들어가면 되지 않나? 목표 탈출시키자. 날 들어와라 인턴 교환 가자. 인턴 저 옥구랑 직급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평생. 오케이. 오케이. 어 말해. 아니, 부회장님. 어 일어서서 말해. 예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 혹시 이번에 칼바람 똥꼬쇼 저도 같이 하는데 혹시 뭐 없나요? 똥꼬쇼가 뭐예요? 똥꼬쇼야. 아니 왜 그게 똥꼬쇼야? 아니 저도 챌린저로서 팀원들 오도하고 열심히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십 있는 역할을 할 텐데 게임 안에서는. 예 이거 맞죠? 아 저 근데 건의할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요일 날인데 그 인원 모여서 연습 좀 안 해도 됩니까? 아 근데 그것까지 연습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편하게 해 그런 거는. 어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뭐 편하게 하고 막 이거 막 우리가 뭐 프로 게이머도 아니고 그 연습하고 이러면은 그 너무 빡세니까 그 뭐 알아서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어 그냥 뭐 노는 거니까 운이잖아요. 아니 저 진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말하세요. 진짜 오빠야. 뭐 챌린저 하는데 이 사람 마스터인데요?
잡시다. 아. 맞네. 아~ 그건 맞네. 메시지가 좀. 근데 그 말 티어가 말 아, 의미가 없는 게 저는 전프로 게임 6년 차. 야. 프로 생활. 이 친구 아마따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지금 예. 레전드 프로게이머 저 아무라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맞지? 아,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어, 레전드 아, 프로게이머 있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이거 좀 약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화스트리 지금 현재 지금 언제 완성됩니까? 지금 현재 도면이 조금 좀 아 밀렸구나. 어. 네네네. 그래서 지금 1, 2, 3, 4, 4층 오늘 다 짓고 5층 메인 들어가고 오. 5층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까지 끝나면은 저희가 그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문화스트리스 이거 하고 그 옆에 그 평탄화 작업까지 하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예. 그거 하고 뒤에 이제 호수까지 만드는데 그것까지 하는 데는 제가 그때 한 5일에서 일주일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예. 주 일요일까지? 예. 네. 그쯤까지 저는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 불이 안에 예. 안에 인테리어까지 하면 더 오래 걸려서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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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네네네. 호수 작업이나 뭐 평탄화 작업 이런 거는 다 같이 합시다 나가씨 저도 할 테니까 이해했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더 그 예. 이제 그 후원순위 3등까지 동상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 동상을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 좀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한 그래도 한 입구 쪽에 괜찮을 것 같은데? 입구 쪽? 입구 쪽에? 어 입구 쪽에 하면 될 것 예. 아니면은 그 불이 안에다 하던지 아니면은 그 불이... 호수 쪽에 하던지 예. 아 호수 쪽도 괜찮네 왜냐면 그 제가 있는 그 맨 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만 쓸 수 있게끔 딱 해놓으세요. 꼭대기에. 예예예. 이해하셨죠? 일단 알겠습니다. 뭐 다 짓고 생각해도 되니까 아시겠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조금 약간 그 얘기들이 있던데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여자어 쓰는 겁니다. 설설이 어딨노? 아. 일로 와. 맞네. 일로 와. 니가 저 그 누구 이번에 잠결 일로 와. 네? 네, 네. 니 둘이 그 봤는데 네. 그 방송용으로 그 둘이서 네. 티키타카 한 거야? 어떤 잠결이 뭐... 아니고 제리. 아, 제리. 아, 맞다. 제리 어디 있어? 아, 걔 그거 같지. 아, 너한테 물어볼게. 그 방송용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지도 없었는데. 아, 그래? 아니 근데 여자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 같지? 그 예시로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그 여자어를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래? 아니 뭔가 좀 약간 여자어를 너무 많이 쓰던데? 의견 충돌인가? 아니 그럼 전수찬이 그거를 한번 보고 네가 판단을 해봐 예 제가 게임톡부터 이루어진 게임톡, 토크온, 디스코드, 스카이프 여자 말만 거짓말 안 치고 15년 들은 예 여자고 장인입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잠시만 어떻게 치면 되는지 한번 볼게. 기다려봐. 그 펜코 들어가서 인기글 들어가서 설설이라고 치봐라. 그 설설 씨가 아니까면 저한테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시면은. 영상을 봐라. 봐야 돼. 영상을 아, 봐야 돼. 펜코에 뭐라고 치면 나옵니까? 잠시만 뭐라고 치면 나오노? 아 삭제됐네. 아 삭제했네. 아 씨 삭제했네. 잠깐만. 설설. 아 삭제했네. 아 씨. 그거 다시 보기 없나? 아 뭐 일단 이건 나중에 보고 어 뭐. 아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아 됐다. 나중에 이거 보고 별거 아니니까 뭐 넘어가고 아니 그 설설아. 네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뭐 니들이 뭘 하든 뭐 다 상관없는데 제발 저 여자어 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들 여자어처럼 들리는 게 이게 시청자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별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런 잡음이 계속 일어나면 뭔가 나중에 이제 얘가 얘기했을 때 아 얘는 얘가 얘기했을 때 아 난 좀 별로 듣기 싫네 막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진짜로 이 단체 생활 해보면 아 진짜라니까 얘가 조금 싫어지고 막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로 아 정말이야 진짜 너희 그 내가 단체 생활 해봐서 아는데 그 이제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 편 나누는 게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별로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다 알았나? 네 찾았습니다 아 찾았나? 야 전수찬 네가 봐봐라 예 아버님 가면 주이소 그 설설 방송
방송국 오시면은 다시 보기 세 번째 건데. 다시 보기 세 번째 거. 비서의 야근 브이로그. 로나우드 서수부. 예예. 20시간 거. 예. 알고 방송 열심히 하신다. 아무래도 그 계속 의견을 나누긴 했는데 그 펜코에 올라갔던 부분 아마 17시간 45분. 17시간 45분. 오케이. 그 네 수찬 네 방송으로 볼게. 예. 나도 봐야겠다. 네, 그 네 수차 네 방송으로 볼게. 예. 아, 봐야겠다. 17시간 45분 00초입니까? 네네. 아니. 뭐라노 이거? 야, 이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까꿍! 수찬아! 예예. 그냥 넘어가자. 별거 아니네. 예.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저기 맨 뒤에 보이는 저 이만이 보이십니까? 예. 아니 제가 이게 억간지 아닌지 이게 그 사원 그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좀 약간 그 오성이랑 뭐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을 같이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랑? 아니요.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일을 같이 제가 뭐 농땡이 핍니까? 아니요. 근데 일하는 거 한 번도 저는 본 적 없지 말입니다. 참았지! 조용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만희가 계속 저한테 뭐 일은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폭죽을 너무 안 아껴 쓴다. 와 아니, 이게 폭죽이 뭐라고? 아니 내가 진짜 이게 폭죽을 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 회장님 대장인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폭죽을 뒤에도 매달려 하네. 열기시 써야 된대. 재력과 명성이 저하되는 원래 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 고급 폭죽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그룹의 얼굴이신데 아니 뭐 저런 시험을 쓴다고 얼마나 나간다고 그게 그 그러니까 아 제가 이 폭죽 쓰면서까지 이렇게 눈치를 받아야 됩니까 진짜로? 예? 아니죠. 근데 맨날 쟤는 맨날 이 말합니다. 여기 회사에 다 간신들만 넘치고 자기 혼자는 충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 맨날 방송에서 얘기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아 저 진짜 궁금합니다. 예, 다 여러분들 간신들이래요. 예? 아니 이거는 여론 여론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예, 말씀하세요, 오규 씨. 이거 아니요, 예. 이건 여론 조성이나 여론 조성이라고 생각해요. 회장님 정치하려는 거 그런 수세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지, 아저씨.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팩트라고 봐보세요. 또 제방 채팅창 또 팩트라고 또 난리 났습니다. 아니 폭죽 팩트인가? 예예 말씀하세요. 제가 건설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일을 시키면 겁나게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하지도 않으면서 충신인 척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아무라 씨 말씀하세요. 예. 어제도 담임선임이 숙제 두 개 시켰는데 하나 전 떠넘겼습니다 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 그냥 이제 농장 작업하는 건데 계속 자기네 일 열심히 하는 이런 이미지를 자기 자신을 씌운다. 지가 지 사리사욕 넘치려고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굳이 이거 뭐 회사를 위해서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아닙니까? 예? 이건 기회야. 아니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게? 진짜로? 아 말씀해 보세요. 아 자기가 돈 벌 아니 수찬 씨 그 농사 왜 합니까 자기? 예? 자기 아니 네 농사 왜 합니까 수찬 씨? 저 카지노 가려고요. 맞죠? 아니 네. 당신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리사욕을 못 채우고 당신이 500만원 제 거 다 가져갔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자 일단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건데 뭐 자기는 뭐 회사에 대해서 일을 한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회사의 그 모든 그 돈을 다 이제 증여하면은 난 그거를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놓고선 뭐 계속 논다 뭐 폭죽을 쓰네 마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난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희는 정말 대가리가 너무 많이 커졌다. 이만희는 바나나랑 똑같이 인턴으로 내려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이사. 나랑 야, 이만희. 그 저기 뭐야? 밥 좀 쓸게. 10대 0으로다가. 불만 없지? 아, 진짜 인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 일로 오세요. 이 있습니까? 없죠? 오케이. 이 없기 때문에 인턴 일주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와! 그리고 혹여나 이만희가 또 나 없을 때 뭐 좀 시켰는데 만약에 그걸 해나 하는 이제 사원이 있다. 그 사람도 바로 인턴으로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럼 혹시 제가 건물 시킬 때 또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만희? 궁시렁궁시렁 되면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 녹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다시 보기. 아. 다시 보기 이만희 사건 현장 뭐 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면 그거를 제가 다 확인을 하고 할게요. 항상 팩트를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보기 이런 거를 다 끊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궁시렁궁시렁 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려 그런 거 다 이렇게 한다? 그럼 포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보. 와,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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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 수청으로 이렇게 아 클립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요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 공회장님. 예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아 그리고 인연 어디 갔습니까? 사진 한번 드셔보십시오, 봉 회장님. 어, 뭔데?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뭡니까? 아니 이거 왜요? 아니 이거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데요? 아니 내가 귀여워가지고요. 아니 갑자기 이걸. 아니 이거 갑자기 이걸. 아니 아까는 이것도 주던데 이거는. 아 이걸 왜? 아니 이걸 왜 갑자기 이걸 계속 주시는 건데요? 아니 그리고 저희 이제 좀 약간 회사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 네. 보니까 그 뭐 자율적으로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이제 좀 약간 그 건물 짓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아니 근데 다들 뭐 좀 약간 그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뭐 이 있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메이요. 없습니까? 메이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다 성실하니까 그리고 내일 저기 그 노래자랑 있는데 노래자랑은 정확하게 8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 반에 아시겠죠? 아이다 커머스 안 하십니까? 7시에 할 겁니다. 예. 아. 예, 예, 일찍 켜서 7시에 할 거니까 8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바나나 네. 너도 내일 저기 노래자랑 참가해야 돼. 몇 시에요? 8시 반이야. 방금 말했잖아. 네. 왜? 8시 반에 해야 돼. 나 하겠습니다. 아, 왜? 불만 있어? 아니요. 불만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 말투 좀 저 느린 거 좀 저 누가 좀 고쳐 줄 사람. 숨리가 고치겠습니다. 숨리가 좀 데리고 다니면 좀 고쳐라. 네. 자, 그러면은 뭐 더 이제 얘기 없죠? 저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그 작업 지시를 하면은 이만희 말고도 좀 이렇게 궁시렁대는 인원들의 차밍차라고 제가 시키는 일을 그 이만희랑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걸 다시 일을 해라 했는데 저는 뭐 통로가 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의견을 자꾸 얘기해 맞지 맞지 그 쉬운 거를 하고 싶다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 회사 안에 라인이 존재하네 라인 예? 예. 그래서 제가 쟤를 인턴으로 떨군 겁니다. 예? 제가 쟤 그래서 인턴으로 떨. 차밍차 어디 있어? 밍차 어디 갔어? 밍차 밖에 있습니다. 아 지금 밖에 있어? 어. 예. 또 궁신 또 말 안 듣는 궁시렁 되는 사람 있어? 부회장? 일단 밍차가 제일 많이 궁시렁 됐습니다 이만이랑. 그래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아무라는 시키고 있어. 남자가 권력을 부어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나가 말하면 뚜찌를 알아요, 뚜찌를! 수찬씨,
상 씨. 아따가.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 지났어요. 예? 네? 이해하겠습니다. 아, 아무라 씨는 엄청 잘합니다. 와! 잘 듣고. 야! 야! 아무라가 야. 맞지 맞지. 좋아, 좋아. 어, 정말로. 센스 봐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네, 잠깐만요. 예. 뭐요?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씀인데요. 말하세요. 아니, 진짜로 회사에 아직까지 단이사님과 임인턴 간의 그 보이지 않는 파별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 증거로 아이짱의 집에 아직도 다나냥 라인의 사진들이 걸려 있고. 어? 아니 잠시만. 아니 이게 지금 파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역사를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회장님. 아니 이게 좀 예, 약간 예. 그 제가 합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아직도 존재합니까? 그 이 라인들이? 아니 그리고 난 깜짝 놀란 게 아직까지도 이 회사 안에서 말을 안 놓은 애들도 있던데. 아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뭐 동인 서인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파벌 싸움을 하는데 이거 제가 수찬이랑 같이 직검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휘어잡아야 된다고. 야 이 개새끼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자가 오고 가는데 말이 안 됩니다. 여자가 오고 가는 게. 앉아라 앉아라. 아니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 어 말해라. 왜 저를 안 불러주시는 겁니까? 아 왜, 좀 알았다. 왜? 알았다. 어. 회장님, 어. 제가 사장으로서 3일 안에 애들 다 말렸게 시키고 여자와 단식. 아, 됐어, 앉아, 아, 됐어. 아니, 야, 아직도 말 안 놓은 애들이 있는데 말 안 놓은 애들 말해봐봐. 아니 말해봐. 솔직히 저요. 아니 넌 닥치고. 아, 야, 솔직해요. 어. 아니 말 안 나온 애들 있잖아. 말해봐. 저 수찬님한테만 못 났습니다. 아 됐고, 너 됐고. 아니 저 왜? 아니 엔주. 연장자 이분들한테 잘 못 났습니다. 로시는 원래 그런 성격인가? 예, 원래 그 말을 잘 안 넣어서. 오케이, 이 아이짱. 예, 감사합니다. 니는 누구랑 말 못 나왔는데? 아이짱은 원래 존댓말이 패시브지요. 맞아? 맞지 맞지. 요체 맞지. 맞지. 오케이, 앉아. 요체가 존댓말. 맞지 맞지. 팬인데 고맙네. 그 다음에 잠결이는. 저는 여기서 안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설설이는? 저도 다 놨습니다. 맞아? 근데 나 존댓말 한 걸 본 것 같은데? 뭐 님이라고 하면서? 반말을 한 적이 저... 있나? 아니 내가 아, 맞죠 여러분들?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 내가 처음에 얼마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 막 님이라고 막 했었는데 맞죠 여러분들? 맞아 맞아. 어. 그걸 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사람 저는 일단 못 봤습니다. 아, 아마 저인 것 같은데 아마 저 말 실수로 한 번씩 님이라고 붙여서 말을 하긴 합니다. 그래? 우리 추매는 뭐 네. 그래도 돼? 맞지 맞지. 그래 맞지 맞지. 우리 추매는 우리 추매는 그래도 돼. 맞지 역시 공상당. 아니 야 이 개새끼야. 아니 너무 아니 그 정말 이런 말하기 그런데. 그 아직도 그 집에다가 이제 뭐 다나냥 사진을 걸어놓는다던가 아니면 이만희 사진을 걸어놓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지금. 나 집에 뭐 이만희 사진이나 뭐 다나냥 사진 있다. 저 셋 다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장님이랑 단사장님이랑 이만희님 전부 다 있습니다. 와 이건 안 되겠다. 다들 고개 사랑하는 숙이세요. 마음. 아니야 다들 고개 숙이세요. 고개 숙이세요. 이거 진짜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다나냥 이만희 중에 그래도 그나마 다나냥을 조금 더 좋아한다. 고개 드세요. 해지 안 돼. 고개 드세요. 오케이. 자 고개 숙이고 나는 그래도 이만희를 조금 더 좋아한다. 고개 드세요. 이만희를 조금 더 좋아한다. 오케이 다들 고기 드시고 제가 찾아냈습니다. 파벌의 그걸 찾아내버렸네요. 치매가 아직도 다나냥 쪽을 좀 더 좋아한다고 혼자서 고개를 아이고 치매야 치매가 혹시 합병되기 전에 다나냥 회사였나요? 맞습니다. 야 봐보세요. 이거 봐 봐봐 역시 아무라가 정말 제보 잘했어. 어?
아직도 그게 나뉘어져 있다니까. 아 그래도 나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제 단아냥이랑 이만이 있으면 난 단아냥 말을 들어야지 이런 게 있다니까. 어? 그건 아니지만. 그게 왜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아니야. 이게 아니. 라인이 있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일단 그 오늘 회의는 여사분들 다 나가시고 남자 일단 남으세요. 여성분들. 와 우리한테만 그러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여성분들 다 나가세요. 예. 아니 인재 씨. 어 예. 잠깐. 아니야 일로 와. 괜찮아. 앉아. 또 시작이가. 아. 재판 시작인가요? 앉아. 남자만 앉나 남자만. 예. 자. 아니 그 남성분들. 네. 뭔가 좀 약간 직급이 굉장히 낮아서 좀 불만이십니까? 저는 진짜 근데 이게 방송관 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 예 진짜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인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19명이 되는데 많죠. 그 중에 여자가 15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여자를 휘어잡는 거라는 좀 이상한 말 다르고 좀 예. 여자랑 말다툼이라든지 의견 소통이 붙었을 때 여자는 말릴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안 돼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이 야생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그럼 저희가 야생에서 태어났나요? 일단 말씀하세요. 아니 회장님 신 아 예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야생에서 태어났네요. 예 맞네요. 예. 우리 같은 이 야생에서 태어난 이 동물들은 그런 거를 깔끔하게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말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 방송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 진짜 방송기 빼고 얘기하는 거네. 예. 그리고 이게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은 남자의 직급이 올라야지만 남자가 어떻게 보면 방송적으로 이게 제 방송만 아니더라도 다른 방송 쪽에서도 방송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각들이 좀 많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세심한 일들은 또 가시나들이 좀 잘. 수찬 씨, 예, 예. 여기서 가시나 여자 이런 단어는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예. 여자를 여자라 부르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시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 보고 머스마라 하면 기분 좋습니까? 예, 예 머스마죠 그럼 제가 뭐. 예, 예 아무튼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무라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니 보다 보니까 사실 너무 담임사님과 인턴님이 너무 갑질도 높다. 심하고 또 제가 또 그동안 보여줬던 활약들에 비해 사실 부사장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저는. 허허. 그치 아무라가 말이 부사장이지 부사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장님. 아무라 말도 맞아. 아무라가 여기서 이게 해낸 게 엄청 많은데 그것도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 부사장이지 부사장으로 뭐 이름표 갖다 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뭘 봐! 아니 야 일로 와. 일로 와. 저 보세요 누나 깜짝 알았어요. 알았어. 자 그러면 옥규는 어제 들어왔는데 네가 좀 약간 이틀 정도 회사를 보니까 좀 어떤 회사인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회사 굉장히 체계적으로 괜찮고요. 일단은 저는 권력에 욕심이 없어요, 공회장님. 왜? 그럼 나가 이 새끼야, 빨리. 저는 솔직하게 권력에 욕심이 없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부사장이라고 쳐요, 공회장님. 근데 저기 무파는 부사장이 여자들 꼬시고 다닌다 이런 수퍼 지금 좀 안 좋아하지 않아, 무파. 그럼 네가 여자를 안 꼬시면 되잖아. 예? 아 그건 안 돼요. 차라리 인턴 할게요, 그냥. 그냥 인턴 할게요. 저. 인턴하고 꼬실게요. 알았어. 너는 관심이 예. 없다. 너는 예, 저는 권력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아무라랑 수찬이를 조금 약간 높여야지 좀 이게 그 회사 이게 질서가 좀 바로 잡힌다 이 말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엘스카 이번에 또 방패전 또 1등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 회사에서 1등한 건 엄청나게 공신된 일이고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서버 1위 노무사 시급 145만원 달성했습니다. 그건 네 그거 카지노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 우리 저는 이런 악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파 공동밭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 무파에 돈을 바치고 싶습니다. 야! 오! 야! 이 칼바람 죽였다. 이 칼바람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밀어붙이고 있는 컨텐츠 이 버승철 이 버트버들의 이 노래에 이 피드백을 해주는 컨텐츠 잠깐 이것도 아니, 근데, 제가 이 아니 근데 수찬씨 죄송한데 당신 노래 존나 못 부르면서 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듣는 그러니까 말하는 이 그거는 이제 실당이지만 듣는 거는 재밌는 점입니다. 아~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게임 톡톡콘 스카이프 디스코드 17년 지금 여자 알고 들어왔습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럴 때 돈을 또 받아가지고 이걸 또 봉준호님한테 이게 회사님한테 맞추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좋네, 좋네. 아 근데 이게 벌써 지금 벌써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 쪽으로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게 이게 왜 맞네. 아니 그럼 수찬 씨. 예, 예. 저는 이런 아까 전에 그 안건 그 이제 좀 약간 대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회사회로 해서 이제 그걸 캐서 회사로 이제 그거 한다.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 회사의 돈을 이제 봉준님 멧돼지에 들어가진 않고. 예예예예. 회사돈 회사돈. 그거를 회사돈으로 한 다음에 그 회사돈을 좀 혁신적이게 굴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까지만 이제 마련을 한다면은. 야, 박수 주세요. 아, 예, 예. 진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회사돈을 다 모은 다음에. 그 뭐 이제 어떤 뭐 그런 대회 같은 걸 열어서 소소하게 1등 상금 이제 회사 돈 딱 개인 돈으로 딱 몰아주기 뭐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야, 아 일을 잘하네. 기획력이 좋네. 아니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좀 자본이 없는 게 조금 아쉽거든. 예, 그럼 이렇게 할게요. 수찬 씨가 저기 그 뭐야 이번에 농장 그 저희 그 랜드마크 여기 보면은 제이 한번 눌러보세요. 제이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그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한옥마을 뒤쪽에 여기 공터가 엄청 크게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 미래마냥 지금 맵이 껌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 그거 그 오른 그 왼쪽 위에 낫 누르세요. 낫. 예, 낫. 예. 아 예 눌렀습니다. 예, 나 눌렀습니까? 예. 예 여기 예. 공터가 있는데 여기 괜찮습니까? 여기 혹시 몇 시 방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한옥마을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화 스트리스 앞에 그 공터 있지 않습니까? 문화 스트리스 어제 PVP였던 곳. 예예예예예예. 저 죄송한데 그 거기는 이제 원작에서도 평야라서 그 우리 안에 하면 어떻습니까? 아 지하로 해야 된다. 우리 안에 하면 지하로 가능하십니까 그 단장님? 그러면 농장은 지하로 해가지고 그거. 빠르게 진행하세요. 수찬 씨가 오더 잡고 한 네다섯 명 붙여드릴 테니까 같이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 하나 더 안겨드리면 아, 좋습니다. 나루시도 이 시급이 135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저랑 나루시가 합치면 시급이 거의 300입니다. 그래서 이 나루시도 어떻게 보면 개인 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루시랑 저랑 이거 한 이틀 정도만 하면은 진짜 3천은 5천은 가능합니다, 진짜. 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회사 돈으로 해라 이 말이네. 그러니까 이제 나루시도 개인 밭 하지 말고 이제 회사 밭으로 이제 옮기라고. 아이 그래도 개인 밭을 그 회사로 하기에는 너무 갑질 아닌가요?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개인 밭으로 일하지 말고 이제 회사 밭에서 일해라 이렇게. 아 회사 밭에서 일을 해라. 아. 오케이. 아 너무 좋네. 좋아.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아무라 씨는 어떤 좀 기획안을 들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없는데요? 아. 아 이거 아 이 새끼. 아 이거 칼자리 새끼. 이거 봐.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봐봐. 아 근데 수찬 씨는 올라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네. 아 저는 진짜 마크를 대충 뭐 빚 갚고 가시나들 꼬시고 막 사랑 막 가서로 바지 타고 이런 줄 아시겠지만 제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이 기획이 있다. 오. 그거를 좀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직급에 지금 미쳐 있는 거고 제가 직급이 있으면 이제 다른 회사에 가서도 미팅을 봤을 때 나 여기 회사 사장인데. 아이 웃으시면 안 됩니다. 아, 오케이. 진지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무파 말에 신빙성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파 뭐 부회장인데 막 이러면은 이게 좀 약간 그게 있으니까. 말에 신빙성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 그거 바로 추진해가지고 그 만약에 잘 된다 그럼 진짜 많이 올려드릴게요. 아 네. 정말로. 예. 그러면은 밥 그거는 언제부터 제가 그 밥 만드는 건 언제부터? 아니 정말 뭐 그 기획안 해가지고 바로 실행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내일부터 딱 가야겠다. 야 좋습니다. 예. 오쿄 씨는 좀 약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떤 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지. 예. 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아직 인턴이라서 인턴 생활에 적응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에 잘 건방지게 우리 회사를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감히 건방져 보일까봐. 아 좋네. 정직원이 되는 순간 바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이야. 근데 봉준 회장님. 말해.
밥 만드는 것도 살짝 펀딩 아니겠습니까? 응? 밥 만드는 것도 혹시 펀딩 아니겠습니까? 야 이 개새끼야. 아, 진짜 그 밭을 만드는 웃자마는 소리입니다. 웃자마는 소리. 그치 그치. 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아무라. 네. 너는 높이 올라가려면 이번 금요일 날 확정된 오성전 이긴다. 너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로 확정됐어. 어 노템 칼전인가요? 방패전인가요? 일단 지금 성태형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잠시만 칼전하고 일단 칼전 아 오케이 오케이 할 것 같아. 오케이 이해했지.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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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러면은 예 다음 한 건 없으니까 예 이상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500만 원 얹어주실 겁니까? 아니 회장님 이게 회장님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 그래도 엄연히 이게 그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그리고 그쵸, 그쵸. 이제 그 제가 승승자님한테 살짝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는 취업이 법정을 갈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근데 뭐 회장님이니까 하루만 더 하루만 아니 근데 회장님이니까 그럼 뭐 500 하십쇼 뭐 아 아니 아 하루만 더 줘 하루만 더 줘 하루만 더 줘 아,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아니 이건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더 주면 내가 내일 갚을게 내일 갚을게. 오케이 알았어. 자 다들 됐나 좀 그 뭐야 이제 이 이상 없지? 아 봉현이 맞아. 근데 이 새끼도 아까부터 왜 계속 흙을 아니 이 새끼 아까부터 계속 흙을 뿌리고 있네 이 새끼 진짜. 아 진짜 실수로 자꾸 눌러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땡지가 삼지창을 달라고 저한테 막 따지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데 이거. 아니 그거 뭔데 도대체 예. 그게 뭔데? 아 그러니까 제 삼지창을 자꾸 탑내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회장님한테 이게 계승 받은 거잖아요 이 삼지창을. 아니 근데 그걸 왜 우는데? 그니까 울고불고 달라 뭐 안 주면은 뭐 진짜 막 진짜 뭐 손절하다 폭로한다 막 이런 식으로 사촉 있는 생활까지 막 얘기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플러스 액마트 중에 땡이니까. 야 그 뭐고 주고 그 예. 어차피 오늘부로 그거 노예 끝났으니까 보내보라. 아 알겠습니다. 그럼 삼재창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 보내주라. 괜히 물어봤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없지? 오케이 알았어. 뭐 로시 뭐? 예 회장님 아까 그 수찬님이 말씀하신 밭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수찬님이 그 회사 밭에서 일을 하고 그 돈을 회사에 다 바치고 거기에 저를 포함시키셔서 이제 저도 일을 집에서 일하지 말고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공금으로 바쳐라라는 안건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마인크래프트를 즐김에 있어서 각자가 그 원하는 방향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치.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서 개인으로 골더금을 맞추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 농사를 했던 건데 이 인원, 이 많은 인원 중에서 단 두 명만 노동력을 하고 그 두 명만 회사 공금을 번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다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인생을 안 바치고 자기 사리 사욕만 씌우려는 저 주둥아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회장님, 저자는 아직 결혼도 못한 혼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혼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감자국 비록 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가장 가난한 컴퍼니의 수장인 남자를 제가 평생 안고 살아야 됩니다. 회장님, 조금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결론 내줄게. 수찬이 말이 맞다. 왜? 아니 공용밭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저기 일해가지고 하는 거지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공용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가 뭐 이게 말이 맞는 거고 어? 회장님 그 공용밭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인원을 강제로 배정하는 게 강제로 배정은 이해했다. 강제로 네, 배정은 안 할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찬이 혼자 하는 걸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말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그 월화수목 금토일을 나눠서 우리가 인원 19명. 와, 야, 니 진짜 좋은 말하네. 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좋노? 그러니까 좀 쳐올려 주십시오. 아이 새끼 같다. 야 이 새끼 좋은 말하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말만 회사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단합적으로 하는 일 건축하는 사람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와 이 새끼 이거 똑똑한데 이거?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으로 뭐 월화수 뭐 금토일 있으면은 월요일에 누구누구누구 화요일에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최소 시간도 정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이제 자유 시간을 가져야지. 아니 근데 회장님 말해라. 회장님 할 말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새끼가 왜 건축은 하나도 안 합니까? 한 번 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새끼. 맞습니다. 회장님 제가 전에 시켰는데 자기는 건축 안 하고 재료 수급하겠다고 건축 배정했는데도 빠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건축하면 하나 해야 될 거 두 개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또 각자 또 하고 싶은 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그거 바로 진행시켜. 예예.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말하면은 좀 CBX를 회장님이 좀 이제 로테이션 그 회의를 다시 한번 더. 그거는 예, 내가 요일 나중에 그 다 완성되면 짜줄게. 예예예. 예, 예. 그 완전 진행시켜. 아, 정말 좋은 의견이야. 와, 나 수찬이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이었어. 다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그래도 파트너 비자입니다. 좋아 좋아. 아 근데 진짜 좋은 얘기야. 저렇게 이렇게 근무표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마크 할 때 하루에 뭐 30분이라든지 1시간 뭐 농사하느라고 뭐 그게 망하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돈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었어. 아니 그리고 로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학업을 만들고 싶다 했나? 어? 예 맞습니다. 오 신학업. 왜 신학업 만들어서 뭐 하게? 그 아무래도 회사 공용검이 있긴 한데 매번 자기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회사에 넣어둬야 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겠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 개인으로 지금 컴퍼니 단위가 아니라 개인으로 그 신화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노려봤습니다. 네 그 뭐 남편 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저 해봤자 남편한테 준 거 결혼 자금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아 저런 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런 거를 뭐 막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저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하세요.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아니 봐봐 지금 아무라 잘해가지고 신학원 바로 받았잖아. 저 방어구는 언제 맞춰주십니까 회장님? 아니 씨발 잠시만. 잠깐만. 아니 이 새끼 칼잡이 했다. 지만 칼잡인 줄 알아. 이 새끼가 맞을래? 아니 아니 저기 그 뭐야 방어구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방어구 풀셋으로 만들려면 돈이 한 몇 천만 원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좀 해야지. 일단 검 하나로 일단 만족하세요. 예? 아니 뭐 저기 오성은 방어구가 이제 뭐 거의 두 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가오가 안 살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딱 말씀 하나 주시죠. 혹시라도 그거 이제 방어구 세트 다 맞춰주면 다 딸 수 있습니까? 뭘? 아 그래. 오성. 저는 지금 템으로 다 따요 근데 솔직히. 맞지. 그러면은 뭐 딸 씨의 그 돈 알아서 광진에서 가져오이소. 잠시만 아니죠. 저 죄송한데 회장님이셨어요? 아니 제가 회장인 줄 알았어요. 아 예예 회장 되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풀세트 이거 맞추는 것도 빠르게 누구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다같이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이만희 또 입 한번 열어보라 하시죠. 그 회장님 이만희가 말 한마디 나갔는데 그래도 그 들었던 생각이라든지 좀 인턴으로 일주일 하게 됐는데 저 새끼 잠수 탄 거 같은데요? 야, 아니네?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아니 그 뭐 할 말 있으면 해. 괜찮아 뭐 나 다 들어주니까. 아닙니다. 그치 할 말 없지? 예. 그래. 할 말 없으니까 뭐. 아니 뭐 저기 일주일 동안 인턴 해가지고 또 잘하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너무 그러지 말고. 어? 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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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폭죽 더 아껴 쓸게. 폭죽 아니야. 폭죽 더 아껴 쓸게. 알겠어. 자, 일단 다들 예. 예. 해체. 예, 다들 하려고 가십시오. 예. 뭐 고맙습니다. 춤에 뭐 야 할 말 있습니다. 그래 괜찮다 저희, 말해라. 아 저희 동물원 만드는 거 안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올해는 바로 집 뒤에 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치? 저랑 민차 언니가 좀 규모를 크게 하고 싶어서 근처긴 한데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어도 괜찮습니까? 어디로 하고 싶은데?
이제 지도를 눌러보시고 이제 저희 한옥마을과 지브리 입구 사이에 그 기다란 이상한 흉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저거를 철거해도 된다고 허락을 맡아서 저기 부분을 이제 쓰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오, 좋네. 아니 그 조만간 그 동물 추가된다고 하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아, 맞습니다. 그럼 흉물 그거 없애도 된대? 네, 요새도 된다고 저희 허락 맡았고 이제 회장님한테 허락 맡고 로나님한테 허락 맡으면은 저희 작업 가능합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 진행시켜. 아, 네, 알겠습니다. 진행시켜. 로시 뭐 할 말 있나? 일로 온나? 없나? 아, 없습니다. 다 할 말 네. 없나? 오케이, 그러면은 해산. 뭐 그 혹시 회장님 알았다, 한 명씩 해라, 한 명씩 알았다. 먼저 시켜, 단위사님. 부회장 뭐? 그러면 건축조랑 농사조를 좀 나누면. 되겠습니까? 오, 좋네. 아예 다 모든 인원을 로테이션을. 아니 일단은 건축조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해서 건축이 19명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뭐 돌아서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또 효율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맞잖아. 왜냐면 건축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잘 나눠가지고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반씩 나눠서.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말은. 네. 폭주 좀 딸린데 방금 폭주 먹어 조금만. 됐죠. 자, 그렇게 하려고 그래. 폭주감이 안 나. 그래. 알았어. 가시죠. 뭐 이제 또 기억할게. 말하고 싶은 거 없나 이제 다. 네, 없습니다. 뭐 이코 뭐. 안녕하세요. 괜찮다. 이재용기가. 네, 저 약 먹고 자다가. 아, 좀 쉬지. 죄송합니다. 아, 뭘 죄송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괜찮아.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뭐야. 무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봐야겠다. 네, 가시지요. 스메야. 아? 동물은 어떻게 됐어? 동물은 나랑 민차랑. 펜코 인턴 드래프트 난리 났다라고 하는데 왜 난리가 나노? 난리 날 게 있나? 와. 아, 네, 회장님 그 좀 흉물 같아서 안에다가 저기 라인으로다가 조명을 좀 박았습니다. 와, 야 이거 완성된 거야? 네. 그 외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남았어요. 지금 인테리어가 완성된 거 일반실인데 일반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 한번 들어가 보자. 네. 보자. 와, 야 이거 진짜. 야 근데 숨리야 일로 와봐라.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숨리야 일로 와봐라. 이게 안에 들어가면 진짜 와 내가 VIP가 된 것 같고 호텔이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내 눈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찢어진 게 이게 좀 약간 외관상으로 별로 안 예쁘네. 아 그래요? 그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안에는 너무 이쁜데 외관은 별로라가지고. 아 네네. 아니 봐봐 이게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와 봐봐 이거 딱 진짜 VIP 같아. 얼마나 좋아. 근데 외관은 천장이라서, 조금 약간 천장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잔만 보 같기도 하고. 게 아니라, 야 올라가 보자. 계단을 조금 만들었고요. 일로 와봐라 순이야. 네. 이게 호텔은 이게 솔직히 말하면 네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올라갈 때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맞나? 엘리베이터가 맞는데 또 그 물 엘리베이터로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또 그거는 또 감성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물 엘리베이터로 바꿀까요? 물 엘리베이터로 일단 올라가 보자. 네네네.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는 뭐 구현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실만 인테리어를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제가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야 되는 거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일반실입니다. 야, 이게 일반실이가? 네, 일반실인데 이거를 이제 오늘 이렇게 대충 잡아야겠다 해갖고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야, 잘해놨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좀 저거 굿폴리스로 바꿀 겁니다. 아니 네, 뭔가 네, 좀 TV 같지가 네, 않아. 좀 약간 TV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네. 네, 그거는 제가 TV 디테일 해갖고 예, 계속 수정 중에. 그리고 네가 어떻게 보면 진짜 네네네, 좀 많이 이렇게 좀 이게 이게 디테일이 너무 좋다. 이 투명 디테일이. 네네네. 야, 이거 내가 항상 이제 모텔이나 이런 거 갔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도대체 이게 투명이라서 똥 싸는 게 다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 네네네. 야, 좋아. 다음. 네. 아, 예, 그리고 나서는 사실 그. 여기도, 이? 예, 하고 있고. 네, 이제, 예, 일단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옥상,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 안 가보자. 예. 지금, 일단 옥상을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여기 일단은 제가 수영장을 와! 인피니트 풀을 만들어 온 상태고. 와! 야, 진짜 잘. 야, 너무 잘 해놨는데? 예, 네, 괜찮으신가요? 야! 근데 일로 와봐라. 네, 예, 예, 예.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바닥을 유리로 하지 말고. 예.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게 풀장이라는 느낌이 안 나. 아, 일부러 제가 바닥 클럽뷰가 보이게 설계를 해놓은 거였습니다. 잘했구만. 예, 예. 난 또 이게 또 수정은 또 이게 그 뭐냐, 확실한 사람이라서. 근데 아, 네, 일로 와봐라. 예, 예, 예. 이게 조금 약간 조명 이런 게 조금 있으면 더 예쁘겠네. 아, 네, 그럼 바다 랜턴, 이게 물 안에서 설치되는 랜턴, 되는 랜턴이 이거 밖에. 아니, 바깥에다가 조금 약간 이렇게 랜턴 아, 이런 거. 아, 네네. 아, 바깥에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아. 야, 네, 잘 해놨네. 야, 이 진짜 좋네. 이 진짜 뭔가, 와, 이. 야, 이 안 떨어지게 잘 해놨네. 어?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일로 와봐. 이 끝라인은 예, 조금 약간, 조금만 더 높여도 예, 이쁠 것 같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저 검은 유리로다가 싹 한번 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빙 대를 하나 만들어. 다이빙도 있나? 예, 여기서 점프를 뛰시면 이렇게 붕붕 뜁니다. 그래서 안으로 퐁당. 야! 네, 예, 제자리 뛰기를 하시면 예, 높이 올라갑니다. 와, 좋네. 야, 뭐, 야, 야, 이 석양 감성. 아, 근데 저거 제가 엔주 보고 해체하라 하겠어요. 아니야. 엔주 집 그 잘 해놨더라. 네. 그래서 제자리 뛰기를 하시면 와! 예. 네, 높이 뛰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야, 지기네. 예, 네, 그리고 여기 빈 부지는 이 안에 제가 일부러 그 석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따뜻하게 온천 같은 느낌으로다가 와! 하고 뒤쪽에는 제가 바 같은 거를 하나 설치를 해갖고 파라솔이랑 선베드를 놓을 예정입니다. 야, 좋다. 너무 깔끔하다. 네네. 깔끔해. 야, 디테일 너무 좋다. 아, 네, 감사합니다. 100점. 감사합니다. 근데 밖에 외관은 좀 고쳐라잉, 진짜로. 응? 네, 예, 그 제가 자문을 구해서 그 혹시 그 회장님? 응? 그 제가 사실 그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도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건축 위에 이거 창작이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 조언이 좀 필요한데 도와주실 분이 응? 그 깻마통님을 조금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네, 비용이 필요하다 이 말이네. 예, 제가 지금 돈을 벌러 못 가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아, 주신다면은 이제 깻마통님과 이렇게 야무지게 수 알았다! 안아! 감사합니다! 됐지? 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았다. 일로 온나. 줄게. 예, 예. 예. 아, 일로 온나. 네. 내가 뭐 다이아 47개만 주겠나? 어? 아, 네, 아, 그럼요. 진짜. 우리 회장님 또.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네. 어? 네, 감사합니다. 야. 네. 47개면 20만 원 아이가. 그렇지요. 예. 아나. 그 뭐고 그 저 그 뭐야 외상 해라
외상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 뭐 전수찬님께서 또 이렇게 하신다니까 뭐 충분히 예. 그래 그래 외상 한다 해라.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달아 놓을까요? 철구. 그 회장님도 죄송한데 제가 그 분을 언급을 해서 걸어놓으면은 이게 제가 그 오늘 제가 간장을 예, 뵙긴 했는데 이게 그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맞나? 네 살려주십시오. 아 진짜 지도라. 아 나 진짜 이 정도면 됐나? 아나 이거 뒤에 있다 뒤에. 예예 아 됐나? 네 예 충분합니다 회장님. 예, 예. 아 나 진짜 지도리 진짜 그 정도면 됐지? 예 제가 그래. 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자라면 말해라잉. 예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아 순리가 야무지네 야무져. 총총총총. 어. 그리고 요 3층 저 엔주 어딨노? 엔주 아 맞다 엔주 그 오늘 술 먹으러 갔지? 엔주는 아 아이, 제리 술 먹으러 예. 갔지? 어. 제리가 없습니다. 그 사모님 감사합니다. 어디 갔지? 아나 일로 와봐라. 예 누구 데려올까요? 아니 니 이게 더 네. 가져가라 돈. 됐나? 호구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깻마토님에게 가서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뭐가 아니 그 뭐 아니 뭐가 문제인데? 걸포 누나 뭐 우리랑 뭐 그게 있어? 뭐가 문제야?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왜? 이게 뭐지? 아니 와 아니 와 바나나가 와 오는데 뭐 테러했나? 왜? 으로서 응원한다 힘내라.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될 건가? 아니 나는 그냥 나는 뭐 누구든 상관없는데, 뭐 누가 되고 뭐 이런 게 아예 상관이 없는데. 응?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데? 아니 얘랑 얘기를 해볼게. 일로 와봐라. 아니 뭐가 이게 그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성이 안 돼서 섭섭하대? 그러면 그러니까 오성 쪽이 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건 오성도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할게요. 나는 1순위가 바나나였고 2순위가 걸포 누나였어. 그냥 나는 그냥 여자 뽑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자 두 명 적은 거야. 그건 넌 여자, 아니, 그니까 요즘에 남자가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 여자를 이제 한 건데. 오성도 1순위가 바나나였다고? 아, 그래? 그러면은. 아 그래?
근데 아 모르겠네. 아 뭐 모르겠다. 아 진짜. 잘 된 건데 빙의 오지게에서 그럼. 바나나 일지만 얘기 안 했어. 그냥 커뮤에서 지들끼리 뇌피셜 분석하고 결과 낸 거임. 근데 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난 걸보 누나가 오든 뭐 바나나가 오든 남자만 아니면 상관없단 마인드인데. 그래서 바나나 1픽이 5성이라 추측해서 서로 1픽끼리 매칭돼야 맞는 게 아니냐 싸우는 거. 이해했다 이해했다. 야 걸보도 무파 1순이래. 아 그래? 걍 악성들이 이간질 하는 거야 바나나가. 걸보 누나 우리 1순이었어? 걸보님은 1순이가 무파였대. 오성은 수필이 바나나 둘 다 좋다. 였음. 어제 조사에서 수필이시 1등이었음. 그냥 바나나 오성 가고 싶으면 보내주고 걸보 데리고 와. 루나님도 문제 없다는데 왜 지들이 난리지? 팬배가 팬배한 거야. 그냥 무시해. 힐링겜이라 하더니 와 자꾸 봉중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노 짜증나구로. 섹시 김봉준 힐링겜이라면서 와이리 매일 머리가 아프노 봉준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오성 1순위가 바나나인 게 확실한 정보 맞아? 그래 그걸 물어볼게 여러분들. 일단 바나나 오면 그걸 물어볼 테니까 그 가만히 있어라. 오케이? 여러분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야, 니 와우 노. 어? 니 일로 와봐라. 니 와우 노 일로 온나. 아니 이거 와 이거 내 니부터 내려가봐. 와 나는 와 뚱뚱하나 나는. 내려오세요. 여기로 온나. 나온나 나온나. 야 앉아봐라. 아니 뭐 니 와 오는데. 와. 아 괜찮다 말해봐라 와 오는데. 아니 괜찮아 뭔데 와 오는데. 어? 제가 여기 여기 싫은 것도 아니고 저는 애초에 제가 가는 것도 좋지만 원하는 것도 좋지만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그쪽으로 갈 거라고 그게 1순위라고 전 애초부터 인턴 때부터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방송하면서. 그래서 너무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김성태님 팬인 것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너는 왜 성태 팬이라 해놓고 그게 무파 선택했냐고 자꾸 그러고. 정확하게 말해줄게. 잘 봐라잉. 네. 네가 오성을 가든 네가 무파를 가든 김성태랑 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관심이 없다 이 말이다. 네랑 그쵸? 똑같다. 그러니까 네가 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서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여기 오게 되면 어 그냥 잘해줘야지. 그 다음에 어 저기 갔네 하면 어 잘됐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어? 근데 그게 오성 팬분들이 가가지고 왜 김성태 좋아한다 해놓고서 무파를 지명했어요 이런 새끼들이 누구냐. 그냥 오성 팬들이 아니라 그냥 유동들이 가가지고 채팅 치는 거야 진짜로. 근데 네가 곧다 대고 아 죄송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애들이 더 이제 물어뜯는 거야. 어?
죄송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니까 네가 울었잖아. 아니 그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 뭔 줄 알아? 오성 팬들은 니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네. 만약에 우리가 너가 만약에 오성 갔어. 근데 우리가 너를 일지망으로 찍었어. 그러면 네. 우리가 아 존나 아쉽네. 아니라고. 그냥 갔구나 이거라고. 네. 아 진짜야. 네. 그냥 응원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얘기를 하자면 네가 저기 그 뭐야 뭐 오성 팬분들께서 왜 우리 안 왔냐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간질러드리고 근데 네. 내가 봤을 때 니도 일지망이 오성이었어? 그건 말 못해요. 아 그냥 말해 괜찮아. 아니 무슨 그런 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네가 적은 게 오성이 일지망이 아 일지망이 오성이었어? 네. 그러면 오성도 일지망이 그 우와 일로 와봐라. 우와 어딨노? 우와 야 디코 와봐라. 어 우와야 니 뭐 네. 방송에서 뭐 1순위가 어딘지 이런거 말했나? 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거다 물어보는거다. 아니 너무 안쫄아댄다. 물어보는거다 물어보는거다. 아 네 그 바나나였나? 네, 제 전략을 그 말한 어. 것뿐인데. 아니, 그런 걸로 그 뭐 그거 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좀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라니까. 아 네. 어. 아 그 저희는 아, 아, 아. 어 스피릿이 너무 저희를 오고 싶어하더라고 계속 그냥. 어.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명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스피릿은 무조건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순위에 넣었고요. 아 전략이었구나. 스피릿은, 네, 스피릿은 돌고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이순위에 넣었고. 이제 바나나를 이제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 그 뭐고 원래 두 명을 데리고 오고 싶었네. 아, 그러니까 스피릿이 어. 1순위였는데 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바나나... 알겠다. 이해했다. 그 성태 형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인 거야, 이가? 네, 전달 드렸고 아. 실시간으로 톡 주고 받으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로나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좀 알려줄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약간 상황이 조금 꼬인 것 같은데 로나님이랑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서. 아, 그리고 네, 그냥 물어본 거다. 어. 아, 알겠습니다, 형님. 네. 오케이. 네. 잠시만. 로나님 어디 계시지? 아,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룰이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로나님이 일단 정하신 거잖아 여러분들. 어 로나님이 정하신 건데 이게 사다리로 이렇게 된 거잖아.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뭐 1순위인데 1순위끼리 왜 매칭이 안 됐냐 그 다음에 뭐가 안 됐냐 라고 하는데 그냥 다 끝났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막 뭐 물타기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문제가 없으면은 나는 솔직히 나는 뭐 누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뭐 바나나가 싫고 바나나가 좋고 뭐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다 운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바나나가 괜찮고 그 다음에 로나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오성도 괜찮으면은 하나는 저기 그 오성 가도 나는 상관없어 진짜로.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근데 그 대신 나는 걸포 누나를 나는 데리고 오고 싶어. 왜냐면 걸포 누나가 아무데도 이제 그 뭐야 지명도 못 받았고 근데 나는 2지망이고 걸포 누나 1지망이면 난 그래서 난 걸포 누나를 데리고 오고 싶어. 어 그게 된다고 하면은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이게 뭐가 불을 지피는 거야? 불을 안 지피려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지. 왜냐면 걸포 누나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난 걸포 누나를 데리고 오고 싶다. 난 걸포 누나가 일지망인지 몰랐어. 내가 봤을 때 그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오버할 일이야 여러분들. 그냥 이제 힐링하려고 이렇게 마크하려고 하는 건데 뭐 얘가 바나나가 뭐 오성 간다고 해가지고 내랑 뭐 손절이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좋게 지내는 거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 행복해지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걸 결정 내릴 게 아니라 나중에 로나님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니도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원하는 쪽에서 가든 어딜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뭐 오성이든 여기든 뭐 둘 다 상관없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맞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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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야. 오기 싫다한 적도 없고. 그래 니가 여기 오기 니가 여기 오기 싫다한 것도 아니고 뭐 오성 가고 싶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쪽 있으면 그냥 아무 데나 상관없다 이건데. 맞아요. 그래 알았다잉. 그러니까 울지 마라 알았지? 네. 울지 말고 저 네 할 일 하고 있어. 내가 그 정해지면은 네 바로 부를 테니까 알았지? 네. 아니 여러분들 뭐 보내지 말자 보내자 뭐 이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내 말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하나도 뭐 엄청 괜찮고 그 다음에 걸보나도 다 괜찮고 이러는데 나는 그냥 뭐 조금이나마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마인드라서 걸보 누나가 우리를 일지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걸보 누나 이지망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이다. 그래 뭐 같은 BJ끼리 뭐 그게 뭐가 중요하나. 그러니까 일단 내가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저 로나님이 나중에 그 뭐 하고 나서 뭐 결정 내려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렸다가 그거는 뭐 바로 급한 게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와 이게 세 개가 됐노? 어? 설설이가 이게 세 개가 됐나? 발렌타인 이벤트인가 보네. 오늘 발렌타인 초콜릿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개족 같은 거. 아니 나 오늘 원래라면 지웠나? 그래 잘 지웠다 쪽팔렸는데 잘 지웠다 너무 잘 지웠다. 그래 여러분들 너무 아 근데 가몰입은 하는 건 좋아. 근데 가몰입은 하는 건 좋은데 뭐 나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우리 회사가 짱인데 우리 회사가 뭐가 이렇게 하고 비교되고 이러면 또 진짜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여기 회사는 여기 나름 감성이 있는 거고 저기 회사는 저기 감성이 있는 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매력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냥 아 난 이 회사가 이제 볼 때 좋더라.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좀 약간 소속감 이렇게 너무 가지면서 막 여기는 이런데 왜 너희들은 이러냐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예전에 그냥 스타대학처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아까 전에 걸포 누나 아무도 지명 안 당했을 때 좀 약간 슬펐잖아. 근데 까고 보니까 걸포 누나가 일지망이래. 근데 난 누구든지 오는 게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걸포 누나 이지망으로 했기 때문에 걸포 누나가 여기 와도 상관이 없다 이 마인드지 내 말은. 그래.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뭐 했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야 너가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다른 회사들은 뭐 걸포 누나나 뭐 저기 바나나 데리고 싶어 있는 사람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BJ들 없어. 왜냐? 그냥 거 저기 갔나 보다. 저기 갔나 보네? 이런 느낌이야.
아 진짜야. 맞지. 뭐야 이거 누구야? 뭐야 이거? 뭔데 이게? 이게 누군데? 너라고? 왜? 이게 왜 니야? 아. 나는 어때? 아 맞다. 야 3층 만들어졌던데. 와 아니 이 젤이랑 저 누구 설설이가 만든 기가? 로사도? 와 아니,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와 침대가 왜 이렇게 커? 와 씨. 오, 아 감성은 너무 좋은데? 아니 그리고 이 뭐고 이 좀 약간 카펫이 이게 좀 약간 고급스러워서 좋네. 어. 야 씨. 어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유리가 와 이게 혼자 이 유리가 이래 돼 있노? 이건 다 투명한데 입만 와 이렇게 이게 이게 검은 유리로 한 것 같은데 입만은 흰 유리로 했네? 와 이것도 너무 잘 해놨다. 야, 뭐고? 아이씨, 크, 테라스도 있나? 잠마, 테라스는 왜 가노? 어 여가, 와, 와 이, 아 사진으로 지나갈 수 있구나. 야, 뭐고? 아, 바꿔놨나? 어. 야, 씨. 야무지네. 아,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어. 아니, 지도라, 여기 방 어때? 이쁘지? 응? 응? 이쁘지 방 맞지? 너 쌩얼이구나. 야 씨 너무 감성 좋네. 저보다 서경이야. 감성이 너무 좋은데? 니 이게 쌩얼이가 니? 어. 아 감성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이거 밤에만 놓을 수 있잖아. 와 이게 일어났는데 이... 야 그리고 이제 여기 네가 써 알겠지 같이. 어 이제 맨날 여기서 이제 같이 쓰면 돼. 뭔 말인지 알지? 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리고 이제 저기 원래 여기 그 뭐고 제리가 항상 여기 다 정리했었는데 이제 네가 정리해라. 네가 이제 하면 된다 이거 맞지? 와
밖에 노래 꺼라. 어이, 니가 이거 다 정리를 해야지. 안 글라. 밖에 노래 꺼라! 아, 노래 꺼라니까, 이씨. 누구냐, 이씨. 노래 꺼래. 아, 회장님, 아, 회장님 끄라고? 오케이. 좋다, 좋아. 깔끔하다. 집도 좋고, 너무 좋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아니, 근데 왜 신호기가 있냐, 우리 집 근처에? 아, 근데 뭔가 여러분들, 나도 이제 좀 약간, 아, 돈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아, 그게 될 텐데 돈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잘 벌 수가 있을까 진짜로. 아, 나도 이게 좀 약간 돈이 있어야지 막 이렇게 될 텐데. 아니 누가, 아니 방셀 이제, 아니 방셀은 이제 안 팔려. 이제 여러분들 이제 BJ들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방셀 이런 거는 안 팔리고. 나중에 새벽에 한번 다이아 CK를 한번 해야 되나? 맞나? 아니면은 저기 그 뭐야, 조금 약간 그래도 애들 돈 이렇게 좀 수금하고 다니고 이러면 좀 그렇겠지? 그래? 좀 약간 민심이 안 좋아지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약간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애들한테 이제 구걸하고 이러면 또 뽐새가 안 살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약간 뭔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회사 애들한테 그래도 조금씩 이제 그 회사 공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거들어 다니면은 조금 그런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어? 별로? 그래?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회사 그걸로 돈으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 회사 공금 쓴다? 그럼 난 이제 잡혀가는 거고. 괜찮지 않아? 어? 아, 괜찮잖아. 맞지? 괜찮지? 그래. 여기 이제 회사 공금 박스, 이 무장부가 이제 회사 공금 박스인데 이거 잠금 해제해가지고 하루하루마다 이제 열었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잖아. 내가 쓴 거잖아.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좀 받으러 다닐까? 출발하자.